안녕하세요. 소소한 불교TV의 수미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벽화 이야기는 효에 관한 내용입니다. 효는 불교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효와 관련된 경전만 해도 지장경, 부모운중경, 우란분경 등 수많은 경전들이 널리 독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효를 직접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아버지 정마랑이 돌아가셨을 때 아난다와 난타가 관을 매겠다고 청했지만 부처님께서는 후세의 사람들이 흉폭하고 부모님 은혜를 갚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직접 관을 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촌왕이 부처님의 마음을 알고 부처님께 관을 매겠다고 다시 청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천왕이 관을 매도록 허락하시고 부처님은 손에 향로를 들고 관 앞에 서서 장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태어나고 7일 후에 어머니 마야 부인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훗날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께서는 도리천에 태어난 마야 부인을 위해 천상까지 올라가 설법한 이라는 불교에서 효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모님의 은혜와 보은에 대한 벽화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 부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앞에는 사람의 뼈가 놓여 있고 뒤에는 제자들이 선 채로 합장을 하고 있네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이국 왕사성 기수급 고독원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부처님은 많은 대중을 거느리고 남방으로 나아가던 중에 한 무더기의 마른 뼈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체를 땅에 대고 마른 뼈를 향해 절을 하셨습니다. 그 광경을 본 아난과 대중들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삼교의 큰 스승이시고 사생의 자비로운 어버이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귀의하며 존경하옵거늘 어찌하여 마른 뼈에 절을 하시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비록 나의 뛰어난 제자이기는 하지만 아직 아는 것이 넓지 못하는구나. 이 한 무더기의 마른 뼈는 나의 전생의 조상이거나 다생겁의 부모님 뼈일 수도 있기에 내가 지금 절을 하는 것이니라.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무더기의 뼈를 둘로 나누어 보아라. 만약 남자의 뼈라면 희고 무거울 것이요 여자의 뼈라면 검고 가벼울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은 아난은 이미 죽고 난 뼈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자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남자의 뼈라면 세상에 있을 때 절에 가서 경도 외우고 삼복계 예배도 하며 염불도 하였기에 그 뼈는 희고 무거울 것이니라. 하지만 만약 여자의 뼈라면 세상에 있을 때 정을 통하고 아이를 낳아 기름에 한번 아이를 낳을 때마다 서말 서대의 엉킨 피를 흘리고 8섬 노말이나 되는 흰 젖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 뼈가 검고 가벼운 것이니라. 또다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머니가 아이를 뵈면 10달 동안 힘든 고통을 겪게 되고 마침내 아이를 낳으심에 10가지의 큰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은혜인지 그림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깊은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업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업고서 살갗이 달아 뼈가 드러나고 뼈가 달아서 골수가 드러나도록 수미산을 백천 번 돌더라도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이때 모든 대중들은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지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으려거든 부모님을 위해 이 경을 쓰고 부모님을 위해 이 경을 읽고 외우며 부모님을 위해 죄를 참회하고 부모님을 위해 삼보에 공양해야 하느니라. 또한 부모님을 위해 재계를 받아 지낼 것이며 부모님을 위해 보시하고 복을 지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하면 효순하는 자식이라 할 것이요 이와 같은 행을 하지 않으면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되리라. 다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전 한 권을 펴내면 한 부처님을 뵙는 것이고, 경전 열 권을 펴내면 열 부처님을 뵙는 것이며, 경전 백 권을 펴내면 백 부처님을 뵙고, 천 권을 펴내면 천 부처님을 뵙는 것이니라. 이런 사람들은 경전을 세상에 펴낸 공덕으로 모든 부처님들이 항상 오셔서 옹호해 주시고, 그의 부모는 전상에 태어나 여러 가지 즐거움을 받으며 지옥의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아난과 많은 대중들은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이때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경의 이름은 무엇이며 저희들은 어떻게 받아 지녀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은 대보 부모 은중경이라 할 것이니 너희들은 항상 받들어 지닐지니라. 네, 잘 보셨나요? 사찰에서는 음력 7월 15일이 되면 우란분절이라고 하는 큰 행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흔히 백중이라고도 하는데요. 백중은 불교의 효사상을 대표하는 불교 전통의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목련 존자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 시행했다는 우란분경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경전에 의하면 신통 제일인 목련 존자마저도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제하지 못하자 부처님께서는 목련 존자에게 너의 힘으로는 어머니를 구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음력 7월 15일 안거를 마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목련존자의 어머니는 지옥에서 구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음력 7월 15일은 지옥문이 열리는 날이라고 해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들께 천도불공을 올리는 날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백중이란 뜻은 이 시기에 과일과 채소가 많이 나와서 100가지의 곡식의 씨앗을 갖추어 놓은 데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민간에서는 100가지의 과실을 차려 제사를 지냈고요. 아울러 집안의 조상을 위해서 절에서 제를 지내고 공양도 올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효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부모님의 큰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말이나 행동이 있으면 오늘 부모님들께 공경과 감사의 뜻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수미 스님과 함께하는 벽화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